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에 관한 최종 의결 절차로 예정했던 교수회의가 갑작스레 온라인 투표로 변경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당초 오늘 오후 교수회의를 열어 부산대와 통합 등을 결정한 최근 대학평의원의 결과에 대해 추인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으나 개최 직전 학생 집행 등을 이유로 온라인 투표 형식의 서면회의로 변경해 오늘 밤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학생 총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학과별로 동맹 휴업을 결의하는 등 부산대와의 통합을 둘러싸고 부산교대 구성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